네, 전일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른 수급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일단 지수들이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아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길은 있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특징주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 먼저 이제 전일 시장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전일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자회사 모바일 게임 에오스 레드 흥행에 힘입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네, 미스터 블루 하게 되면 딱 두 가지죠. 네. 게임 그리고 웹툰. 웹툰인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네. 혹시 무협 만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무협 소설. 예전에 보긴 했었어요. 예전에요? 네. 네. 그러면 예전 분이시네요. 네. 그럼 예전에 나왔던 혹시 그 무협의 4대 천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네. 야설록, 뭐 사마달 뭐 이런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하승남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무협에 대해서 그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죠. 한 3천 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서비스를 하면서 나오는 모멘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을 통해서 EOS라는 게임을 인수하면서 회사를 하나 세웠죠. 그래서 블루포션 게임즈라는 회사를 분할을 시켜서 같이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게임과 웹툰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 완성되는 모습들로 나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해서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3분기 실적 외형은 괜찮았는데 네. 수익성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외형 중심으로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 게임 쪽에 대한 매출을 늘리긴 하는데 아직 비용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일본에도 무역 관련된 만화를 서비스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 밖에 EOS 게임은 EOS 레드죠. 이쪽은 한 4분기에 글로벌 뭐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높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 실적부터 나오는 부분을 챙겨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생각보다 네. 매출에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관점과 함께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카카오 얘기하다가 그냥 DNC 미디어가 낫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DNC 미디어 저점에서 이제 턴하는 만큼 오히려 그래도 웹툰의 강자는 DNC 미디어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을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관점과 함께 미스터 블루는 아마 한 11,000원대 이상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팔고 교체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미스터 블루는 미스터 블루고 우리가 이제 관련 업종 내에서 종목을 찾자면 DNC 미디어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효성 TNC입니다. 터키 스판덱스 공장에 600억 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전에 증권가의 리포트가 또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중국의 소비 경기 개선 국면에서 효성 TNC의 수혜를 전망해 주셨고요. 최대 시장인 중국의 의료 소비 성장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스판덱스를 포함한 화학 섬유 전반의 시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효성 TNC가. 그 이 네. 스판덱스가 요새 뭐 굉장한 호황입니다. 네. 사실 의료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요가복의 뭐 소재도 스판덱스고요. 뭐 수영복 원래 이제 수영복의 소재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에슬레저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스포츠룩에 대한 이제 그 매출액들이 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스판덱스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 1등 업체예요. 그래서 효성 TNC가 최근에 또 3분기 가동률이 무려 100%까지 급증을 할 정도로 좀 좋은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나일론이라는가 나일론 또 폴리에스터가
또 여러 면에서 지금 의류 소재로 쓰이는데 이것도 지금 가동률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류 쪽, 이 전방 산업이 의류인데 이쪽이 지금 워낙 좀 좋아지고 있어서 효성 TNC의 뭐 그림이 좀 잘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경쟁사 대비해서 되게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후아퐁이라고 이 회사가 글로벌 2등 업체고 이제 효성 TNC가 1등인데 후아퐁은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 넘는 수준인데 이 지금 효성 TNC가 6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등 회사의 10분의 1밖에 지금 가치를 못 받는 그런 뭐 현저한 지금 저평가 상태인데, 물론 이익률 면에서는 그 후아퐁이 더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이즈 면에서 월등히 효성 TNC가 앞서고 있는데도 지금 글쎄요, 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후방 효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기업이 너무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좋았고 워낙 주가도 뭐 낮은 위치에 있고 거기다가 내년 전망도 지금 워낙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제 주가 좀 급등해서 15만 5,5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여전히 뭐 아직도 상승할 룸은 좀 남아 있고 일부 뭐 증권사에서는 뭐 굉장히 높은 뭐 목표가도 좀 제시했지만 22만 원이에요. 예. 대신 증권. 그래서 네. 아니 그 하나금융은 더 높게 제시했더라고요. 더 높게 제시했어요? 예. 뭐 목표 주가 네. 엄청 올렸던데 네. 어쨌든 1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좋은 기업들도 다시 재평가되고 있고 또 최근에 가치주 쪽으로 좀 장세가 좀 많이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적합한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18만 원 잡고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뭐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금융투자가 흥국증권과 함께 24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요. 키움증권은 2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효성TNC에 대한 차장님의 투자 의견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은행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쯤에도 한번 은행주를 특징주로 다뤘었는데 전일 또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로 뭐 재정 정책 확대 등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대표님? 그건 네. 그때 가서 봐야죠. 금리는 최근에 실질 금리가 네. 좀 반등을 하는 기조인데 아직 이제 대선 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네. 변화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어떤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이제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은 가치주로서 이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좋고 실적 대비 싸고 자산 대비 싸고 이런데 왜 안 사? 그러면서 사는 게 기관이죠.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대표주자 KB금융만 본다고 하더라도 PBR 5배 이하고요. 게다가 지금 배당 수익률도 5.5%다. 그리고 또 어떤 PBR도 0.4배 이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싼 종목이 없다는 분위기 쪽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제 가치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저희가 매매할 때 핵심은 가치주라고 해서 싼 게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가치주 저평가를 갖고 있는데 이제 몸을 웅크리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성장의 실마리, 성장의 모멘텀만 살짝 던져준다 그러면 주가가 폭발합니다. 근데 지금 은행주를 보는 입장 쪽에서 이게 안 되고 있죠. 즉 성장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한 상황 쪽에서 성장의 실마리 찾을 수가 없고요. 게다가 또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 또 가장 부담이 되는 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정부가 금융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줬죠.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를 과연 회사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충분히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겨서 이자 내고 이제 자금을 상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성장에 대한 쪽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답을 아직 못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하는 한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배당이라든지 실적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네. 배당과 관련돼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 회사가 한 5% 배당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높은 뭐 한 10% 수익이 났다. 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일단 차라리 시세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보다 보니까 JB금융지주라는 종목은 상당히 쌉니다. 네. PBR 3배 이하, PBR 0.3배 이하, 배당 수익률 5.8% 이러면은 오히려 어떤 저가에 따른 변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 두 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SKC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41% 증가한 62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0월 23일에 또 염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 실적과 함께 또 추가적인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어제 보니까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2차 전지 회사들 주가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 중국에서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뭐 니오 같은 그룹은 뭐 기업은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판매량도 좀 급증했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건 국내 2차 전지만 참 요새 좀 분위기들이 안 좋아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뭐 국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좀 이제 셧다운 들어가면서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SKC도 사실 LG와 그 폴란드 공장에 동박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 수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럽의 셧다운이 그렇게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전기차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은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SKC가 그 예전에 이제 SK 넥실리스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4대 이 동박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왓슨, 한국의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대만의 장춘 이렇게 이제 4개 업체가 이제 선두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동박은 이제 굉장히 얇은 막입니다. 우리 그냥 흔히 주방에서 쓰는 그 은박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얇고 이게 넓게 필수록 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배터리 수명이나 응급제에 들어가서 많이 쓰임새가 이제 높여지는 그런 기능을 좀 첨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일단 두께를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얇게 만드는 기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SK 넥실리스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박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얇을수록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좀 앞선 건 또 사실이고 또 증설도 하고 있고 그래서 SK 넥실리스가 전 세계 동박 시장에서 좀 가장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네. 그 중요한 게 이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부 특히 이제 PO 쪽에서 뭐 인조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온택트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가구라든가 가전 제품 이쪽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존 제품도 잘하면서 신성장 사업까지 지금 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향후 몇 년간 뭐 꾸준히 성장할 그런 화학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눌려줬을 때 비중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저기 한 8만 5천 원까지는 룸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못 갈 때 좀 미리 좀 사두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8만 5천 원까지는 또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펜오션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에서는 매출액 7,10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62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벌크선 수급의 개선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던데 뭐 업황이나 실적 등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벌크선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BDI 지수라고 하는 지수의 변화만 체크를 하면은 그에 따른 주가의 동행과 거의 연결되는데 네. BDI 지수가 아쉽게도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 전고점을 넘으려고 막 시도하다가 10월 달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 실종으로 주가도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이쪽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보게 되면 저희가 개선율이라고 합니다. 개선율이라는 얘기는 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박돼 있는 상태 이쪽이 11%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배가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운항을 못하고 일단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운임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런 쪽에서 그나마 과거에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양 강국이었는데 현대 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지금 HMM으로 넘어간 회사 하나밖에 제대로 된 컨테이너선이 없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벌크선 관련된 쪽은 이 BDI 지수 흐름을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이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돼야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매매 쪽에서 벌크선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를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보다는 단기 모멘텀은 HMM이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차라리 이런 쪽을 매매하시기에는 BDI 지수 터닝하는 거 보고 같이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거의 이번 실적도 거의 그냥 평이한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펜오션까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염 차장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예, 요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많이 빠진 성장주들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네. 대표 기업 SNS테 이것도 사실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국산화 수혜로 많이 올랐었는데 주가 이제 5만 3천 원에서 최근에 3만 원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 같아서 좀 편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와 봤고 요새 뭐 EUV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 블랭크 마스크라고 이제 흔히 이제 반도체 포토 공정이라는데 이제 빛을 쏴가지고 밑에 웨이퍼에다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데 그때 중간에 이제 포토 이 사진기 사진 역할을 좀 하는 네. 그런 이제 마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EUV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또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달에 또 삼성전자 지분 투자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소부장 이제 삼성 협력사로 계속 발돋움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산화 과제에 또 최적화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저번에 네덜란드 갔던 것처럼 파운드리에 엄청난 승부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EUV입니다. 이 EUV 공정을 하기 위해선 이 국내에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협력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3만 4천 원 정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레벨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 3만 1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오르다가 또 3개월 동안 조정을 네. 받아서 좀 외소하게 적절한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NS테 목표 주가 4만 원이고요. 이제 투자 전략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